이 친구도 투어 프로인데 그 역사가 있는 친구예요. 한 큐에 세미하고 투어를 한 해 다 버렸어. 다 해버렸어. 사심이 없이. 근데 뭐 본인이 잘해서 된 거죠. 그렇게 말해야 좀 겸손해 보이나? 오늘은 드라이버. 네네. 좀 궁금해서 내가 또 우리 프로님 모셨지. 투표했을 때도 내가 투표를 한번 해봤단 말이야. 드라이버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아. 훅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고 슬라이스가 많이 나거든. 근데 슬라이스인데 푸시 슬라이스가 많이 나. 어떤 문제일까? 제가 생각하는 이제 많은 푸시 슬라이스의 오류는 이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때 지나치게 힙을 밀면서 왼쪽 어깨랑 오른쪽 어깨랑 차이가 많이 나면서 몸이 블락되고 그러면서 이제 몸이 막히면서 나는 이제 푸시 슬라이스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다운스윙 때 체중 이동을 지나치게 많이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 어깨는 떨어지고 왼쪽 어깨는 올라가는 그래서 몸이 회전을 해줘야 되는데 회전할 공간이 없어서 이제 클럽이 순간적으로 많이 오픈돼서 맞는 이제 이런 푸시 슬라이스가 이제 대다수의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봐도 힙 슬라이드가 좀 원인이기는 해. 그럼 조프로님은 어떻게 처방을 내려주나? 일단은 힙 슬라이드 나시는 분들이 과도하게 체중 이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백스윙 탑에서 왼쪽으로 다 무게를 걸어놓고서 치려고 하시면서 한쪽 어깨랑 차이가 많이 굴곡이 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약간은 그 피벗의 개념을 조금 다르게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레슨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기울기가 바뀌는 문제랑 왼발 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문제가 크니까 이 느낌을 우리가 이제 왼쪽으로 디뎌주기는 해야 되는데 질량의 이동이 아니라 약간은 축을 오른쪽에서 수평적인 느낌으로 도는 느낌으로 좀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백스윙 탑에서 여기서 오른쪽에서 도는 느낌, 수평적인 느낌으로. 근데 나의 느낌은 이런 느낌으로 돈다고 해도 실제로 영상을 찍어보면 이런 느낌이 아닌 실제로 영상을 찍어보면 거의 정상적인 느낌으로 치게 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립은 오른손이 내려가 있고 왼손이 뒤에 있어서 어깨에 기울기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내 느낌엔 이런 느낌으로 치기는 생각보다 쉽지? 그렇지. 네.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조프로도 마찬가지로 다운스윙 전환할 때 체중이동을 안 한다는 뜻이네? 안 하죠. 그치. 체중이동을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지. 그쵸, 안 하죠. 원래는 했었고. 그쵸, 원래는 여기서 빵! 다 걸어. 어떡하냐, 진짜. 너무 그렇게 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렇게 쳐가지고 손목에 묘기샷으로 잘 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나처럼 손목이 저지른 사람들은 그렇게 치면 다 슬라이스야. 그쵸. 그것도 푸시 슬라이스야. 푸시 슬라이스가 나면은 정말 왼쪽을 봐도 우측으로 나가잖아. 저는 왼쪽이 나가면서 저는 오른손에 보상이 많이 들어가서 저의 경우에는 좀 훅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 맞아. 이렇게 이제 보상이 강하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거는 손목이 좋은 사람들이야. 나는 아무리 감아도 슬라이스더라고. 굉장히 믿을만한 프로님이 너 체중이동 하지 마. 라고 하셨었어도 좀 더 쉽게 프로 됐었을 텐데 그 리트레비너라는 사람이 그랬었어. 그 사람은 샷을 하는 걸 보면 되게 독특하거든. 정말 잘 쳐. 거의 달인급인데 그러더라고 인터뷰 때. 뭐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레슨을 받겠다. 왜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힘들었대. 자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래서 레슨을 받으면 좀 더 쉽게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후회 섞인만 했겠지만 그 고생을 해도 찾았잖아 그 사람은. 그쵸, 그쵸. 하지만 나는 못 찾았고 결국에는 거의 반포기 상태에서 투어를 결국에 된 거거든. 프로가 되고 나서도 샷은 계속 부족했었고 그거를 돌파하고 싶었는데 지금 방금 말하는 그런 거 몰랐었어 나는. 그 너무 부럽지. 드라이버를 어퍼블로우로 이제 많이 이제 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왼발이 나가는 상태에서 다 딛고 내 모든 거를 왼쪽으로 쉬어놓고 쳐서 어퍼블로우를 친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불가능하지. 골반 구조가 그렇게 안 생겼거든. 다리를 벌리고 쓰는데 어떻게 좌우로 움직이나?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처방을 내려주셨잖아. 네네. 체중 이동이 없다. 체중 이동이. 네네. 체중 이동이 없어야 어퍼블로우도 되고 횡타격도 되고 근데 체중 이동을 하기 때문에 푸시가 나는 거야. 맞습니다. 네. 그 푸시가 나지 않는 연습 방법 하나만 알려주세요. 일단은 골반이 잘 빠지면서 움직여야 하거든요. 골반이 밀리는 느낌이 아니라 잘 빠지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은 극단적으로 저는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다리랑 다리 사이에 꼬리뼈쯤에 이제 공을 놨는데 이 내 발이 움직이면서까지 이제 골반이 뒤로 빠지는 느낌을 좀 느껴보면서 휘둘러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밀리는 느낌이 아니라 골반이 뒤로 빠지고 어깨도 빠지고 힙도 빠지고 어깨, 힙, 무릎이 다 빠지면서 나의 등 뒤에 있는 공 쪽을 향해서 도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나가는 느낌이 많이 사라지실 수가 있죠. 나보다 난데? 드릴이? 그러면 그 드릴을 하면 확실히 좋아진다 이거죠. 생길 수 있죠. 네, 비머리도 늘고. 마지막으로 네. 그 드릴을 한번 하고 보여주세요. 네. 왼다리를 그렇게? 네, 왼다리를 그렇게 해서
어 그러네 더 나가네. 사기 캐릭터 아니야 이거? 너무 멀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방법이 되게 중요한 방법이네요. 네네네. 일단은 골반이 밀리지 않고 회전을 해야지만 이 회전 자체도 빨라지고 그 정확한 타격으로 어퍼블로우로 샷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